유튜브 SBS 케이팝 플레이를 통해서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지만 오늘만은 특별하게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는 출첵 라이브! 하나, 둘, 셋! 와이남미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모모입니다. 반갑습니다. 트와이스 정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다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트입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채영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트와이스가 출첵 라이브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트와이스 출첵 라이브 많이들 보고 계신가요? 네, 아쉽게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튜브 SBS 케이팝 플레이를 통해 이렇게 최초 공개 방송이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원스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함께 소통하면서 즐겨주세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 앨범 언박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채영 씨. 네. 언박싱. 언제? 언박싱. 언박싱을. 저렇게 반짝반짝. 제목부터 필 스페셜처럼 저희 사인들이 이렇게 있고요. 네. 저희가 하나하나 다 열심히 했답니다. 오, 이렇게 열면. 감사합니다. 이게 CD도 멤버들이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포스터도. 어머니예요. 역시. 누구세요? 과 함께 이런. 저희 뭐. 찌도 잘 들어 있고요. 아, 또 이거 중요하죠. 포카. 포카. 누굴까요? 포카 누구예요? 지효 언니. 나야. 오, 지효 언니. 또 사야 돼? 지효이. 네. 어, 보네요. 아, 정연 언니. 아, 앨범 또 사야 되잖아. 이거 몽어 언니 이거 좀. 자연 안 나오고. 가까운 거 아니에요? 뭐야? 일부러야. 아, 그래요? 우리 와수들 가까이서 부담스러워. 교환해야겠다. 교환해야겠어. 인기가 아니야, 내 거 나왔으니까 이제 안 나네. 저희 또 내지에 이렇게요. 태호, 너가 집 좀 산 것처럼 좀 산 것처럼 두근두근하게. 그렇죠. 뭐 약간 그래요. 약간. 다들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이번에 진심이야. 반응이 너무 좋아요. 채은 씨, 그러면 그 안에서 최애를 골라보세요. 최애요? 채 나야도 괜찮아. 괜찮대. 나도 받아줄 수 있어. 아, 괜찮대요? 굳이 안 골라도 괜찮아. 어머도 몰라도 괜찮네. 아, 작게 찍으면서 정연 언니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 부른데. 정연이 너무 그 머리를 잘랐는데 오랜만에 단발로 잘랐어가지고 이렇게 저희 앨범을 사시면 이런 푸짐한 푸짐한 뭐요? 푸짐한 우리 이번 앨범이 새 버전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 앨범도 새 버전이 있는데 네? 새 버전 있는데 그중 하나이기 때문에 새 버전 다 사시면은 저희의 다른 사진들도 볼 수 있고 네, 많아요.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 코너는 바로 원스의 마음을 사로잡을 트중이들의 매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매력 발산 핫식스! 네, 앞에 보시면 입덕 유발 6가지 매력 포인트의 미션과 주사위가 보이는데요. 이 주사위를 불려서 나온 숫자에 해당되는 매력 포인트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주사위는 총 3번 굴릴 거예요. 네, 그 매력 포인트에 가장 자신 있는 멤버들이 나와서 미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어떤 미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개인기 미션이 있고요. 네. 댄스 미션, 애교 미션, 애창곡 한 소절 부르는 미션, CF 하는 거 미션, 신체 부위 자랑 미션. 신체 부위 자랑 미션. 정연이가 잘 되게 제일 쉽네요. 자, 그러면 우리 누가 한번? 정연 씨가 한번. 그냥 돌리면 되는 거죠? 네. 네. 잘 돌려주세요, 잘. 잘, 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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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나, 둘, 셋. 예. 2번! 음악에 맞춰서. 아이들 춤하면 또 누구겠습니까? 정연 씨죠. 정연 씨죠. 춤 담당이세요. 뭔 말 할 때세요? 한번. 왜
아유. 누가 그래요? 네. 아, 우리 만수들이 다 그랬어요. 옛날부터. 정현 씨 또 중학교 때 상모 돌리기. 그거는 뭐 이런 거 아니죠? 이렇게 하면서 웨이브, 웨이브 하실 수 있잖아요. 와, 주세요. 주세요, 갑시다. 돌려주세요. 모래도 모모니까. 오, 자신있는 신체 부위 자라. 누구겠어요? 이거는 낙파도 아니에요? 낙파도 이건 임나연이요. 임나연이요. 나연이 자신있는 신체 부위 아니에요? 앉아서 자랑하세요 그러면. 자, 자랑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뭐 전체죠. 에이. 왜? 나도 반응 좋게 해줘야지. 네, 사실은 안미예요. 네. 아, 인정합니다. 맞아, 귀여워요. 안미로 예쁜 표정 해주세요. 네. 안미로 예쁜 표정.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짠. 와, 예쁘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선아씨가 한번 던져주세요. 네. 잘 던져주세요. 오, CF 제왕은 바로 딱 하려고 음료수를 손에 드셨네요, 이분이. 하나?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CF는 진짜 지효야. 아니죠. 진짜 지효인 것 같아. 아니죠. 나 많이 보는 걸 제가 목격했어요. 음료 광고 한번 갈까요? 지현은 똑같아. 또 우리 또 모델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토카리 모델로서 마셔주세요. 이혼 음료예요. 아, 이거 너 그거 너무 맥주 아니에요. 그거 너무 이런 광고 어때요? 카니 뭐예요? 괜찮다. 왜 손을 미고 눈을 뗐네. 반응 좀 네가 잘해. 네가 잘하네. 네가 하고 싶지. 자, 갈게요. 나 끝났어. 잘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코너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코너는 바로 커버 댄스 챌린지! 네, 커버 댄스 챌린지의 룰은 아주 간단한데요. 랜덤으로 JYP를 대표하는 10곡의 미션곡이 플레이 될 겁니다. 노래를 듣고 춤을 아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서 춤을 춰주시면 되는데요. 네. 미션곡 7곡 이상 성공을 하시면 제작진분들이 특별히 준비하신 상품을 주신다고 합니다. 모두 자신 있으신가요? 상품 자신 없나요? MC 집중해주실래요? 네, 집중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노래 나가세요. 바로 들어볼게요. 그럼 다 같이 빨리 나와줘요!
끝까지 너를 빼지 못하는 미움. 지효, 다현, 채영, 쯔이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팀, 언니 팀. 동생 팀, 언니 팀이요. 맞아요. 동생 팀, 언니 팀. 네, 제한 시간은 2분 안에 가장 많은 문제를 맞추시는 팀이 우승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게임에서 진 팀은 벌칙으로 뭘 하는지 아세요? 안 돼요. 뭘 할 것 같으세요? 얼굴 몰아주기 한 분 맞습니다. 얼굴 몰아주기 미션을 수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모모 씨가 되게 싫어하잖아요. 네,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열심히는 안 할 겁니다.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네, 확인해야죠. 잘하니까 게임을 잘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제대로 안 하면 퇴장하세요. 회사 금지령 내렸잖아요. 얼굴 몰아주기. 아 진짜? 진짜? 몰라요? 아 왜? 뭐야? 왜 저래? 자 그러면 싸우지 마시고요. 아 언니 팀 벌써부터 분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사이가. 저희 동생 팀이에요. 동생 팀인데 지금 무슨? 자 그러면 주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여기 밑에 있습니다. 아, 주제 또 선택이 중요해요. 정말. 오케이. 우리 이제 업무는 안 내니까. 고마워. 하이라이브에도 야, 보면 어떡해, 너. 안 봤어. 봤어, 쟤. 안 봤어, 안 그럼 봤어. 네가 쪄가. 문제를 내. 봤어, 문제를 내면 봤어. 되잖아. 문제를 내면 되잖아. 아, 나는 안 맞출게. 어, 문제를 내, 그럼. 알았어. 그럼 이거 뽑아. 일단 이걸. 야, 가위바위보해. 우리가 언니 팀이라며. 아니, 굳이 지금 시간도 없는데 그냥 갑시다. 우리 외국인 두 명 있으니까. 지금 게임 할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아니, 저기는 우리 1년, 2년보다 더 많이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들 리더들이 한번 이런 거 한복할 거 아니에요. 야, 미국 멤버들 있는 데서 한국어 공부 더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아, 그냥 가위바위보 해요. 괜찮아. 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 하면 안내 매칭가? 아, 나연 언니 못 믿는데. 나연 언니 항상 듣는데 요새. 다연이가 이런 말. 다연이랑 너무 없어. 이거 아니지. 그래, 그럼 완전 그럼요. 그래. 그럼 언니 다른 사람. 아, 그래. 아, 안 되면 된 거가 앨범. 아, 내놓으시오. 어서 내놓으시오. 언니 잘하자. 언니 잘하자. 언니 잘하자. 그럼 니네부터 먼저 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팀은 누가 나왔어요? 웃겨 언니. 내가 맞춰. 언니 만약에 우리가 표현해봐. 내가 그 단어 그대로. 아, 내가 맞출게.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상대팀에서 스케치북을 한 번. 아, 네네.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이거 정말 잘해야 되는데 여기 문제 내는 사람이지 여기. 아, 아니야, 진짜 어려워. 나 함부로 저보다 하겠다. 아, 이거 넘기는 거 잘해야 돼. 자, 시작하면 돼요. 이거 잘 넘겨주세요. 2분 아니다. 시작! 소리 내면 안 돼요. 어, 물고기? 뭐야? 땡. 뭐야? 뭐? 뱀? 동화뱀? 나도 소리 내면 안 돼요. 소리 내면 안 돼요. 야, 그걸 왜 그렇게 왜 그렇게 소리 내세요? 왜 완전 이걸로 말 사람이 있는데? 에이, 어, 맞아. 이거... 뭐? 엄청 알아봐. 네, 잘하고 있어. 무서워, 무서워. 여기 보는 거야, 다 아니 지금. 아니, 이거 왜 몰라? 아니, 말하면 안 돼요. 몰라? 아니,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상어, 상어. 아, 정말. 이거 지금 할 수 있어요? 이거 뭐야? 넘겨, 패스. 뭐야? 어. 이거 알잖아. 뭐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야, 이거 이거 봐. 아, 이거 알지? 체. 바퀴벌레. 아니야. 아, 너 왜 터주? 매미. 와! 오케이, 다음. 어렵다. 아니, 같이 해줘. 그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목도리 넘어. 이렇게? 닭? 아! 아, 뭐야? 아, 그 고성 놓지. 아! 아, 뭐야? 아, 뭐야? 독수리. 아니잖아. 어? 머리가 커? 머리가 동그래. 아니야. 까마귀. 아, 이거 없어. 어렵네요. 대머리 도마뱀? 대머리 도마뱀. 맞아요. 대머리 도마뱀. 어. G. 햄토리. 너 왜 도와줘? 어, 너 왜 도와줘? 나도 도와주고 있어. 나? 내가 사람이. 나연 언니? 토끼. 세 글자야? 어. 두 글자? 어, 세 글자, 맞아. 세 글자야, 다. 어? 세 글자. 세 글자인데. 사나 언니야? 주의! 누구를 부르는 거? 나라? 이, 이, 네. 바람쥐였어, 바람쥐. 몇 문제 맞췄죠? 네개 맞췄어. 네개 맞췄어. 어, 이 정도면 잘했어. 잘했네. 야, 속담 하나. 야, 우리랑 하나도 못 맞추고. 속담 어려울 것 같아. 자, 이제 궁금해 하실 건가요? 맞출 사람. 맞출 사람 한국인이어야지. 아, 너무 맞출 것 같아. 진짜 못 맞출 것 같아. 웃기게 하? 웃기게 하자. 웃기게 가려면 두 명이서 하자. 웃기게 가려면 우리가 설명해야지. 솔직히 이거 속담은 못해, 절대. 그래, 한국인이 맞추고. 너 가고 나도 같이 맞출게.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설명은 할 수 있잖아, 그래도. 같이 맞춰도 돼요? 아, 근데 내가 한번 해. 네, 그리고 아, 네, 네. 너가 그 두 번째부터 할 수 있으면 나와. 계속 아, 바꿔 바꾸면서 그래. 같이 하자. 아, 한 번만 할게. 갑시다. 할 수 있어.